와, 이거 좀 때린다. 아, 이거 좀, 때려주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재규어 들었을 때는 이 마샬 게인톤을 들었을 때 쨍글쨍글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쨍글지 쨍쨍한 쨍쨍쨍한 쨍쨍이야.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길 타임즈. 네, 멋있는 이름 재즈 마스터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즈 마스터 지난 시간에 재규어에 이어서 바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픽업 자체가 바로 쏘바로 그냥 네. 빡 박혀 있으니까 임팩트가 상당히 강하죠. 네, 알리코 5 재즈 마스터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이게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뭐 재규어를 하면서도 이제 뭐 얘기했던 건데 스트랫이나 텔레 사운드가 이제 지겨울 때 우리가 갈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재즈마스터 재규어 머스탱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같은 싱글인데도 그 싱글의 그런 쨍글쨍글한 공간감이 하이게인에서도 잘 치고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그 독특한 그 묘한 느낌이 있죠. 네. 희한해요. 그렇죠. 거기다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뭐 어떤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그런 그 스트랫뉴에 대한 지겨움을 좀 리프레시 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역시 색상이 예쁘네요. 야, 이거 진짜 이쁘네요. 색상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그 하이얼리어 그뭐 옐로우 옐로우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자주 좀 보는 그 어금직스럽다 색상.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예쁜데 오늘의 요 아예 뭔가 이거 그 옛날 파란색과 하늘색의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약간 이 그리고 이 색상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색깔이 그막 60년대 전자제품 색깔 같아. 그래갖고 너무 좋아 이게 네, 또 포근하고. 아쿠아톤 블루.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3톤 썬버스트, 블랙, 아쿠아톤 블루, 코랄 레드, 그리고 버치 그린 이렇게 있습니다. 아, 색깔 약간 색상 좋은 게 차이가 좀 있어요. 많네요. 하이얼리어 옐로우는 그 지난 이제 시간에 저기 재규어에만 있고요. 버치 그린은 이 또 재즈 여기에만 마스터에만 있고. 있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스쿼드 시절이 아닌 2018년에 했었던 재규어의 평가를 보면요. 10점 만점 시대. 네. 재즈마스터가 9.0, 9.0. 그때도 이 재규어보다는 재즈마스터가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젤라캐스터, 재즈마스터.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재규어는 78점을 받았는데, 과연 오늘 재즈마스터는 몇 점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 플레이어 2 최고 기록은,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 80. 80점짜리 네. 넘을 수 있을까?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55만 9천원이고요. Made in 멕시코, 전장은 103.5cm, 무게는 3.5kg고요. 두께는 41 플러스 2mm, 12프레트 뚤레 73mm로 굉장히 가늡니다. 이건 제규어보다도 더 가늘어요. 네, 그리고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의 모던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팬더의 클래시컬 기어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너 42mm. 스트링은 팬더의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 009게이지고요. 슬라브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반 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재즈마스터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A 픽업 셀렉터고요. 재즈마스터 브릿지, 머스탱 세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참, 얘참 스타일 좋은 기타인데, 얘. 네. 어쨌든 매력적인 소리입니다. 네. 참 매력 있어요. 마샬로 바꿨고요.
저알리스. 레드락에서도 튀어나올까요? 역시 그 쨍그란 느낌이 유독 뭐 이번 플레이어 2에서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차별화가 확실히 됩니다. 어우 예뻐요. 오, 이게 진짜 또 마샬 개인 해볼까요? 네. 때린다. 아, 이거 때려주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재규어 들었을 때는 이 마샬 게인 톤을 들었을 때 쨍글쨍글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쨍쨍한 쨍쨍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주 임팩트, 뭐 임팩트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들어봤습니다. 스타일이 딱 있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진짜 멋쟁이 기타입니다. 스타일 마스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타일 마스터. 네. 좋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쨍규어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엔 쨍즈 마스터. 쨍즈 마스터. 쨍즈 마스터.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짱짱한데요. 쨍즈 마스터. 어, 참 이쁘다 기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이고요. 저 똑같습니다. 네.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이고요. 평균 78. 지난 시간에 제규어도 78이긴 했는데 항목이 조금 달랐어요. 선생님은 사운드 29 주시고 디자인 16 주셨는데 이번에 재즈마스터에서는 사운드가 28, 디자인이 17. 이렇게 해서 평균은 둘 다 78, 78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점수로 보면 텔레와 스트레스 딱 중간 영역에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맥펜 두 개 연속으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USA 하나, 그 다음 시간에 커스텀 샵 하나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 모델 시그니처 모델이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USA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